횡성에서 대를 이어 50여 년 동안 양봉업을 이어가고 있는 한 양봉원. 이곳에서는 꿀벌의 생태를 체험할 수 있는 꿀벌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꿀벌을 테마로 교육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농촌 교육 농장이기도 하다. 꿀벌이 꿀을 빨아오는데 얘들아, 꿀을 어디다가 가져올까요? 현재 양봉원과 꿀벌 학교를 함께 운영하고 있는 윤상복, 한혜정 부부. 지난 1992년 도시 생활을 접고 귀농해서 아버지의 양봉업을 물려받았다. 벌을 처음에 이제 그 남쪽에 내려가서 벌을 키우고 또 이렇게 꽃을 따라서 이동하는 이제 이동 양봉을 했었는데, 처음에 했을 때는 이제 벌이 좀 잘 되고 꿀도 많이 뜨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벌도 많이 죽고 기후온난화 때문에 꿀도 생산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생활을 많이 했죠. 수차례 실패를 경험했던 부부는 그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꿀벌 학교를 세우고 꿀벌의 역할과 농업의 소중함을 알려나갔다. 체험객들은 유리 케이스에 담긴 꿀벌 집단을 관찰하면서 저마다의 역할이 있는 꿀벌 역시 사회적 동물임을 배우게 된다. 치 한 마리 찾았어. 여기서 뭐 그치? 저거 찾았어요. 얘는 먹이가 아니고 청소부야. 신기해요. 어떤 점이 이렇게 신기할까요? 그렇게 가까이서 보면 처음이에요. 꿀벌 학교는 단순히 눈으로 관찰하는 이론 수업에 그치지 않는다. 직접 채밀 작업도 해보고 이렇게 직접 딴 꿀을 먹어보면서 꿀벌과 자연이 가져다주는 가치를 경험해본다. 아, 애가 꿀벌을 너무 좋아해서 그 이런 데가 있다는 거를 찾아갖고 왔는데 막상 와보니까 선생님들도 너무 애들한테 친절하시고 애가 직접 벌도 보고 만져보고 꿀도 따보고 이런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곳 꿀벌학교의 교육 프로그램은 친근한 꿀벌, 화목한 꿀벌, 신비한 꿀벌, 그리고 무지런한 꿀벌 등 다양한 생태학습 테마로 나뉘어서 교육이 진행된다. 와, 보니까 와, 얘들아 이거 봐라. 정말 이게 반짝 여기가 다 막혀 있는 게 다 뭘까 이거? 기후온난화로 꿀벌은 사라지고 꿀 생산량은 급감했다. 여기에 가짜 꿀까지 등장하면서 소비자의 신뢰는 추락했다. 부부가 교육사업을 시작한 이유이기도 하다. 꿀벌은 다른 곤충하고 달리 정말로 우리 생태계의 소중한 곤충이다. 그래서 내가 치우는 게 아니라 꿀벌의 소중함을 알려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교육사업을 시작을 하게 됐어요. 예전과 다르게 양봉 환경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지만 절대 양봉업을 포기하지 않고 꿀벌에 대한 연구와 교육 사업을 이어가겠다는 부부. 무엇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인간 사회와 꼭 닮아있는 꿀벌의 세계를 이해하고 자연에 대한 소중함과 고마움을 느낄 수 있기를 누구보다 바라고 있다. 지금 우리 꿀벌이 이제 위기를 맞고 있다고들 많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 꿀벌이 우리 자연에게 또 아니면 또 사람에게 얼마나 소중한 곤충인지 또 알리는 그런 교육 사업을 좀 많이 확장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자연 생태계에 없어서는 안 될 순환 역할을 하는 꿀벌의 가치를 알리고 꿀벌의 생태와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꿀벌 학교. 지금 횡성에 가면 꿀벌 장인들로부터 재미있는 꿀벌의 이야기를 만나게 된다.